보고 있습니다. 심판진들의 모습인데 지금 기록을 뭔가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성남의 이종민 코치 눈에 보이네요. 자,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살짝 살짝 띠박질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물 안으로 모두 들어왔고요. 다섯 명의 선수가 명단에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출발은 세 명만 하겠습니다. 백아웃 구간 빠져나와서 잘 연결을 시켰습니다. 3레인과 5레인. 와, 역시 5레인 또 킥이 굉장히 좋죠. 네. 그렇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어깨 롤링까지 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계속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 킥은 계속해서 같은 곳을 차줘야만 합니다. 자, 3레인 선수가 굉장히 잘 가다가 헤드가 많이 가라앉네요. 네. 그리고 5레인의 김명주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 자, 세 분 다 무리 없이 경기 끝냈습니다. 네, 4, 5, 6레인 순서로 3위, 2위, 1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여자 5부의 성인 5부의 경기가 남아있고요. 이 성인 5부 경기 이후에는 개회식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회식 이후에는 남자 성인 평영 50m. 아, 또 평영 종목은 또 요새 또 평영이 상체 중심의 평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 파워풀해졌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보는 게 보시는데 재밌는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김양숙, 최현숙, 박영욱 선수가 여기는 물안경도 안 쓰셨어요 지금. 네. 안 쓰고 그냥 그렇죠. 걸리적거리는 거 싫다. 출발했습니다. 어차피 얼굴 물에 떠 있지 않냐. 그렇죠. 심지어 두 분이 물안경 안 씁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그 물안경 안 쓰셨던 3레인의 김양숙 선수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저 정도 되시면은 제가 봤을 때 수력이 거의 두 분 합쳐서 거의 한 60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선두를 내주지 않고 있는 김양숙 선수. 제야의 고수의 느낌이 돼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조금 순위가 뒤바뀔지? 네. 제가 이런 분들은 터치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자, 마지막까지 접전입니다. 어떻게 될지? 김양숙 선수가 1위로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46초 80, 46초 86. 네. 결국 물안경 안 쓰시고 1위로 들어왔습니다. 제 고수님이 하셨습니다. 가셔서 수련을 좀 역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일하게 물안경을 쓰셨던 네. 최현숙 선수. 수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니, 정말 가끔 이렇게 한 센터에 한 분씩은 계세요. 물안경 안 쓰고 하시는 분들. 네. 멀리 보이는 이 선수가 김양숙 선수인데 굉장히 유려하게 네. 막힘없이 질주를 해주셨고 마지막에 정말 박빙이었는데 터치에서 싸움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선수와 한 번 더 좋은 선수. 그렇죠. 네, 이렇게 여자 50m 성인 대형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대회에 임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네. 네.